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뭐 쉬운지는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주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통기타를 치는데 막 제가 오브리를 많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주법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어여삐 여겨서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칠 때는 이 피크를 이렇게 잡았죠. 그런 상태에서 줄을 전체적으로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6번 줄이라든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이렇게 뮤트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는 뮤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줄을 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한두 줄만 쳐요. 그럼 화음이 안 되겠죠? 최소한 세 개의 음이, 세 개의 줄이 모여서 화음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렇게 친다든가 아니면 6번 줄만 친다든가 이러면 화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1, 2번 줄이나 아니면 이제 한두 개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인을 부르는 그런 스트로크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스트로크를 치실 때는 줄을 가급적이면 많이 친다. 그리고 불필요한 음들은 뮤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주법은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고 노래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 교본책을 45쪽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엑서사이즈를 보면 단, 그 다음에 단따 나오죠. 그 다음에 따다단이라는 리듬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뮤트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뮤트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춥춥짠 하시면 돼요. 뮤트를 안 하면 그냥 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단다다. 그래서 이런 리듬을 한박 단위로 생각하면서 그 리듬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냥 스트로크는 그냥 되는 대로 했거든요. 노래할 때 그냥 막 스트로크가 계속 바뀌어. 스트로크는 여러분들 타악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럼을 치실 때 기본적으로 쿵쿵 빠쿵 쿵쿵 빠쿵 이렇게 일정하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후렴에서는 좀 리듬이 바뀌어질 수 있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일정한 박자를 쳐줘야 되는데 후루쿠루 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치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노래 한 소절마다 거의 뭐 정체를 알수 없는 그 리듬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엄청 지저분해져요. 드럼으로 따지면 쿵, 빡, 쿵, 쿵, 빡 치다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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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다가 쿵, 빡또 이렇게 계속 리듬이 바뀌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정신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반주를 하겠다 생각하시면 리듬을 일정하게 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 박은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근데 16비트 리듬일 때한 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박을 치더라도 16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짠. 두 번째 박을 볼게요. 짠, 짜자. 그래서 짠, 짜. 네 번째에 하나, 둘, 셋, 넷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박은 춥춥 짜니까 하면 되죠. 이거 뮤트를 하면 뮤트를 여기만 1, 2, 3번 줄만 뮤트를 해서 이렇게 하고 네 번째 박은 잔자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둬야 될 리듬이 이런 리듬이고요. 또 하나의 리듬을 이따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가사가 많이 안 들어가고 좀더 노래에 포커싱을 주기 위해서는 주법이 화려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주법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상이란 노래를 예를 들면 이렇게
쳐주면 이제 보통 노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박자를 타고 들어가요. 시작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잔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떠나버린 그대란 걸 나는 혼자 있고 뭐야 나는 혼자 갖고 있던 거지. 어쨌든 요겁니다. 제가 너무 잘 부르면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제가 실수하는 거예요. 잔잔자자다단잔자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계속 끝까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노래 끝까지 이 리듬을 지키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연습을 하는데 이상하게 리듬이 자꾸 리듬을 치면서 노래를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됩니다. 막 흐트러집니다. 하는데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자면 이 리듬이 완전히 노래할 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면 그런 소리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자, 1번 엑서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언제 하냐면 이렇게 후렴이 있을 때 좀 더 리듬이 막 이제 드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치다가 후렴 가서는 뭐 좀 더 복잡하게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처럼 노래가 이제 후반에 가서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리듬도 살짝 강해지고 복잡해져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엑서사이즈 1번을 보면 잔짜가 나오죠. 아까 두 번째 박에 나왔던 그 리듬이죠. 잔짜. 그래서 이 리듬을 한 박 단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따다단 이 리듬이에요. 따다단. 그럼 딴 따다다단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렸을 때는 쉬고 올라올 때를 치는 거예요. 따다다. 그 다음에 단다다. 엑서사이즈 1번을 보면 모든 리듬이 다 나온 거죠. 라는 리듬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부분에서는 우 떠나버린 그 사람 만약에 이렇게 높은 부분이 나오면 잔자자자잔자자자잔자자 길을 걸었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부분에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 두 가지 오늘 배울 건데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가사를 잘 모르니까 일단 흥흥흥을 그리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악보를 이제 가사를 딱 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사도 외워지고 리듬도 외워져야지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이제 약간 특수한 리듬이에요. 그래서 쿵쿵 짠짜 쿵쿵 짠짠데 쿵쿵 했죠. 할 때 쿵쿵 할 때 요 팝뮤팅을 걸어주면서 요런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이제 쓰이는 것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약간 8비트 같으면서도 16비트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예를 들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대 보내고 멀리
밤새와 작별하듯.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가고요. 후반부에서는 또 다르게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리듬도 상당히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시하는 이 세 개의 리듬은 무조건 7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악보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분들과 합주할 때 이렇게 좀 쳐주세요 라고 적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리듬을 여러분들 복잡하게 많은 걸 하지 마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리듬을 외웠다 이러면 이 리듬만 계속 줄기차게 치세요. 그리고 이제 리듬을 하나씩 더 확장해 나가는데 어떤 이제 방송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이 리듬 연습만 하루에 한 시간을 계속 친대요. 메트로놈에 맞춰갖고 아니면 드럼 머신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속도에 맞춰서 이 리듬을 엄청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듬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지 노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래도 잘 되려면 이제 가사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가사 보고 노래가 잘 되겠습니까?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도 계속 틀리겠죠. 자, 그래서 이 리듬 제가 세 개 알려준 것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재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본비는 당연히 나가겠죠. 그리고 사용된 기타는 저는 이제 토고 기타인데요. 토고의 SF라는 모델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갈색 기타였는데 오늘은 이제 내추럴한 색상이잖아요. 제가 이 기타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바디가 작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렇게 걸쳐지잖아요. 기타가 이게 그러면 어깨가 이제 들리기 때문에 엄청 여기가 아파요. 한 몇 분만 연습하면 제가 어깨가 상당히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여기가 뻐근해서 기타를 오래 못 치고 뒷목도 아파요. 근데 이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냥 가슴에 착 안고 무슨 뭐 이게 책을 안는 것처럼 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 홀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이 뒤에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게 약간 소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거든요. 어떤 분이 연락 주셔갖고 이거 왜 이렇게 볼록 나왔냐, 고장 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배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뭐 등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공법입니다. 고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작은 미니 기타는 또 이렇게 코드 잡기가 어렵고 적당한 사이즈의 미니 기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타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도 미니 기타 치고는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원래 미니 기타가 소리가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니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Q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앰프랑 같이 끼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오히려 풍성하게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리를 한다든가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반주기 틀어놓고 이렇게 멜빵 메고 멜빵 고리도 다 있죠. 여기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볍게 치면 차에도 잘 들어가고 뭐 고가의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도 좋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